최근 우리 김지수 사무장님께서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번 하셨죠. 아, 예, 국회 자주 맞습니다. 가시네요. 네. 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입법투쟁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는 것을 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면은 이제 감정노동자 보호법 전면 적용이라고 하는 피켓을 김지수 사무장님이 들고 계시고, 우리 국회의원장님이 이제 가운데 계시고, 국회의원 이은주 의원이 배달값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이런 피켓 들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피해 당사자 당사자시죠. 소아버님, 배달라이더는 감정노동자가 아니라고요. 네, 이런 또,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또 수호 통역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국회에는 저렇게 또 수호 통역도, 중요합니다. 모든 주십니다.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준비하셨는데, 저런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국회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 네. 뭐, 간단히 뭐, 이 개요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픽업을 했습니다. 우리 피해 당사자 라이더님께서 이제 음식점에서 픽업을 해서 이제 오피스텔로 이제 배달을 하러 갔는데, 출입구가 굉장히 복잡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출입구를 못 찾아서 고객에게 이제 전화를 했는데, 폭언 피해를 당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고객 응대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이제 배민에게 고객센터에 당사자가 요청을 했으나 좀 방만하게 좀 배민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됐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길래 국회까지 갔는지 한번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야, 너 다시 가. 다시 가라고. 못 네가 받겠어요 씨발 지금? 못 찾았잖아 지금. 아니 야, 못 찾아서 네가 못 연락 드린 찾았지. 건데 네가 직녀들 먼저 됐지. 내가 했는데 내가 냈어? 지금 뭐라 하셨어요? 네가 신경 들었을 때 내가 냈어? 니가라고요? 너 진짜 씨. 야, 네가 못 찾았지. 너몇 살이야 씨발 근데? 네가 신경 들었잖아. 아니 또라이 보고 싶냐? 듣고 있기가 좀 괴로운데요. 분풀이의 대상이 네네, 중간에, 되어버렸습니다. 껐는데요. 어쨌든, 어떤 말을 했는가, 뭐,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더 중요하니까요. 네네, 그쵸. 누구인가 이런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에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배민 일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니까, 라이더 입장에서는 배민에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배민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아까도 뭐 되게 방만하게 대응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대응을 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배민 이제 라이더 지원센터, 고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센터에서는 입구를 잘 찾아보라는 정도 안내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니까, 문제가 그건 아니잖아요. 출입구를 잘 찾아보라고 이렇게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라이더 유니온 이제 배민 협의회를 통해서 제보를 하셨었는데, 여기 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응이 좀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으면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좀 공유를 해달라고 했었을 때도 사측은 뭐 이런 매뉴얼은 없고 고객센터 통해서 문의해 보라, 뭐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니, 문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입구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욕을 하고, 그큰 소리를 치는 고객으로부터 날 보호해달라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 입구를 잘 찾아보라니. 말이 안 돼. 네, 아무리 생각해도, 어쨌든 저희 법에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위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현행법상 감정노동자보호법에서 배달노동자는 일부의 조항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배달 노동자들 중에서 노동부 고시에 따른 그 전속성, 전속성, 이제 하나의 업체에서 월 115만 원 이상 벌거나 월 93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지 이제 전속성 기준이 충족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배달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측의 의무는 폭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대응 지침을 안내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이런 안내, 대응 매뉴얼 제작, 그리고 관련 교육, 피해 발생 시 구제 조치 등 그나마 좀 실질적인 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법이 적용은 되는데 일부만 적용이 되고 이 아, 일부 네네. 일부 적용도 93시간 115만 원. 우리 라이더 유니온이 없애버린 전속성 기준에 충족되는 노동자한테만 예, 예. 적용된다. 이미 없어진 줄 알았던 이 전속성이 여기서는 갑자기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게 예.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측이 한 거는 어쨌든 저희한테 그 보면 공지사항 같은 데 보면은 뭐 대응 요령 이런 거는 하지 않나요? 아, 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예. 배민의 2021년도 10월 20일자로 하나 뭐 올라온 게 있는데요. 네. 앱상에 공지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고객 폭언 등 발생 시 대응 방법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폭언 같은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뭐 세 가지 뭐 정도 이렇게 매뉴얼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뭐 자제 요청 및 즉시 경고, 그리고 맞대응하지 않고 녹음해라, 그리고 대응 종료 및 상황 공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전부거든요. 아니 보통 네. 이제 우리가 콜센터 전화하면은 지금 감정노동자 보호법 하고 있으니 폭언, 폭행하면은 처벌받을 수 있다. 예, 예. 그런 없습니다. 그런 경고 문구도 하고 뭐 피해 받으면 이제 노동자 보호 조치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건 없고 지금 녹음하라 이거잖아요. 네, 네, 뭐 이런 전화 끊고. 네. 그럼 뭐, 배단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아, 뭐 사실은 뭐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전 예방이나 뭐 이런 구제 조치에 대한 뭐 어떤 뭐 대처 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네.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알아서 대처하고 끝내라는 것, 이 정도로 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에 예. 법이 있긴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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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달 노동자를 비롯한 이제 근로기준법 바깥의 노동자한테 적용하기에는 아직 구멍이 많다. 아, 이거는 우리 정신건강이나 이런 감정 역시 되게 중요한 산업안전 문제인데 예, 예. 참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의 허점에 대해서 라이더 유니온이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고 장관을 대상, 그러니까 이정식 장관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정식 장관한테 질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 네네네. 지금 이 배달 라이더에 대한 뭐 이제 정식 명칭을 하자면 이제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 적용이 왜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이제 현안 질의를 했고요. 장관님 보이네요. 네, 여기 네. 이정식 요즘 핫하죠. 네, 대상으로 질의를 했고 저기 이제 국회의원 이은주 의원실에서 네. 이렇게 또 우리 라이더 유니온의 질의를 받아서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었고요. 노동부 장관님, 정부가 노동시장 약자들 강조하면서 이제 노동개혁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보호에서 벗어난 우리 시대 대표적인 노동 약자들이죠. 그분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세요. 배달의 민족 라이더가 배달을 하면서 고객과 나눴던 전화 통화예요. 오피스텔 출입구를 찾지 못한 라이더가 고객한테 이제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그 고객이 4분간 이 라이더 노동자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고 죽이겠다는 그건까지 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배달의 민족 측의 이후 대처예요. 해당 라이더가 고객으로부터 당한 폭언을 호소했는데 출입구를 더 찾아보라는 말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안 한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 41조 1항은 제3자 등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고객 응대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배달의 민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존경하는 이은주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고요. 그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 노동자들은 보호를 받고 있고 특허노동자들 중에 일부는 14개 업종 중 12개는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사실 이 전속성 문제가 있어서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거 하위법상에서 배달라이더의 전속성이 이제 문제가 된다면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가령 현행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택배업,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에게 적용되는 감정노동자 보호조치가 유사하게 고객 대면 업무를 하는 배달
라이더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인 네, 시행령 적극적으로. 개정 또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네, 네. 챙겨보겠습니다. 어쨌든 국회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이 부처에 질문을 하면 부처는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직이 네.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국회로 토스를 하고 국회에서 장관한테 질의를 하고 뭐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네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